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아, 우리 프리티 고운님들, 제가요, 글쎄, 그, 지난 토요일에, 다육이 장을 보고 왔잖아요. 그게 한 박스만 사가지고 온게 아니에요. 그날 진짜 엄청 지르고 왔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요런 한 박스를 또 사왔는데, 또, 한 박스를 더 사왔어요. 아주 데리고 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여기 중에서 다섯 가지는요, 진짜 진짜 정말 정말 리얼리 리얼리 아주 많이 갖고 싶었던 아이들이에요. 다섯 개는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 조그만 아이들은 국민 다육이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아주 키우기 쉬운 다육이, 국민 다육이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제가 가장 가장 가지고 싶었던 다섯 가지의 다육이부터 먼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 다육이,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국민 다육이 또몇 가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상자를 내려놓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맛을 하듯이 짠! 하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가 아주 이거는 대품이에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대품이죠. 헤라예요, 헤라. 너무 예쁘죠? 이거 이제 제가 26,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26,000원. 헤라예요, 헤라. 네, 너무 예쁘죠? 얼굴이, 로제트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있고, 또 밑에도 또 자국도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하다 보면 알수 있겠죠? 근데 진짜 짱짱해요. 그리고 색도 너무 예쁘게 매력적으로 들어있어요. 헤라. 저도 그곳에서 처음 본 아이인데, 정말 이거는 진짜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헤라. 너무 멋지죠? 이거는 진짜로예요. 제가요, 소인재금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거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쬐그만한 거, 2만원짜리 쬐그만한 거는,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소인재금이 쬐그만해가지고, 2만원짜리라 해도 너무 풍성하지가 않아서 그동안에는 데리고 오고 싶어도 안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옆에, 2만원짜리 옆에, 요렇게 풍성한 아이가 있길래 제가 얼른 집어왔습니다. 이거 3만원짜리인데, 2만원짜리 몇배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 밑에 이제 제가 이거 흔들려 갖고 이렇게 이걸 받쳐놨는데 목대도 굉장히 길게 내리고 아주 풍성하고 예쁩니다. 소인재금 소원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네 소인재금 너무너무 기뻐요. 가지고 와서 네그 다음에 또 데려온 것이 아 이것도 창 중에서 굉장히 갖고 싶었던 아이예요. 좀 특이한 창이죠. 긴잎 적성. 짧은 잎 적성도 있는데, 이거 긴잎 적성, 요것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로 이제, 이렇게, 어떤 거는 이게 얼굴이 한 개짜리가 있었는데, 이건 두 개짜리인데다가 수영도 아주 예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여기 옆에 또 조그맣게 자구도 나오네요? 네, 긴잎 적성. 특이하고 예쁘죠? 네, 그래서 요거 긴잎 적성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것도 가격은 2만 원이었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제가 아주 가장 가장 가지고 싶었던 아이 3개 소개시켜 드렸고, 2개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짜자잔. 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제스타.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제스타. 너무너무 이게 짱짱하고 건강하고, 색깔도 너무너무 뒤에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거 하면 또, 앞에는 초록과 빨강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갖고 진짜 멋진 아이예요. 진짜 진짜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해서 키우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꼭 잎이 무슨 동백잎? 동백꽃의 그런 색깔을 띄우면서 잎은 동백잎 같은 뭐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제스타. 네, 이것도 10,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제스타. 또 제가 데려온 거 짜잔잔 홍매화입니다. 네, 홍매화는 요거는 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을 몇개 데리고 와봤는데, 이렇게 목대가 굵게 내린 아이는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막 자구도 다글다글 나오고 있습니다. 잎도 좀몇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잎 떨어진 거는 좀 떼줄게요. 네, 이렇게 자구도 다 자글자글 나와 있고, 목대도 굉장히 굵게 내려 있고, 예, 완전히 꿀벅지예요. 꿀벅지 아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굵게 내려와 있고, 일단은 이게 풍성해요. 잎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예뻐요. 예, 이거는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커서 화면에 잡히지도 않네요. 네, 예쁘죠? 여기다 잠깐 놓겠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요렇게 다섯 가지는 제가 진짜 진짜 정말로 정말로 리얼리 리얼리 갖고 싶었던 아이들이에요. 참, 한 가지 더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아이인데요. 살구 미인금. 요것도 아주 예쁘게 예쁘게 요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살구 미인금은 제가 뭐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또 살구 미인금도 은근히 이렇게 살색과 금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아주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이죠. 네, 살구 미인금은 옛날에는 진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국민다이기로 좀 전락을 했죠. 그래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예요. 아름다워요. 네, 살구 미인금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야곱센이에요. 야곱센이 금은 보라색으로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초록이에요. 이건 야곱센이고요.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막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하면은 보라색으로 쭉쭉 물이 들면서 또 이렇게 축축 늘어지면서 예쁘게 커지는 아이예요. 요거는 굉장히 키우기도 쉽습니다. 네. 야곱새니. 네. 워터포토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짜자잔. 불타는 화재입니다. 요 화재는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키우기도 쉽고요. 색감이 예뻐서 많이들 데려오시죠. 네. 요거. 불타는 화재, 활활 탑니다. 활활 타올라. 아주 불이 납니다. 요런 것은 진짜 꽃보다도 예쁜 그런 다육이들인 것 같아요. 이 색감이.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볼수 있고요. 요런 색감을. 그래서 이제 국민 다육이로,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키우기 쉽고 예쁜 아이, 요 화재, 요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데려왔나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를 데리고 왔네요. 지금부터 그러면 자세히 하나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홍매하고요. 홍매예요. 아우, 풍성합니다. 풍성해. 아주, 잎이 엄청 커요. 여태까지 본그 홍매화 중에서 잎이 가장 크고 건강하고 튼실해서. 그 밑에 보면, 네, 목대도 아주 굵게 내려 있고요. 아주, 풍성하고 건강하고 예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헤라. 헤라입니다. 헤라도 가까이서 보세요. 네,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손톱끝도 예쁘게 물들었고, 건강합니다. 이것도 헤라도. 또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6,000원. 네, 이거는 긴잎 적성. 이것도 맨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찍어와서, 아, 이거 갖고 싶다 생각했는데, 요번에 거기 농장에 가니까 있어갖고 얼른 하나 집어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게 이제 또 이렇게 햇빛에 짱짱하게 달구고 하면은 또 더욱더 예쁜 그런 모습을 띄워주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여기서 키포인트죠. 소인재금. 아, 제가 소원을 풀었습니다. 소인재금. 이렇게 금기와 초록이와 이런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고, 네. 키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 대품으로 데려와서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네, 아주 예뻐요. 멋져요. 그리고 이거는 야곱새니. 네, 이거는 살구 미인금. 네, 이거는 화재.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자잔, 제스타. 아, 진짜 멋져요. 요거는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 몰라요. 지금 농장에 그때
두 개인가 세개 남아 있었는데 이거 다 팔렸을 것 같아요. 이쁜 아이들 감상하면서 저는 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정말 소원을 풀었습니다. 제가 소원을 풀었어요. 네, 너무 예뻐요."